안녕하세요. 펭귄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해외뉴스, 외신뉴스 전해드리는 펭귄펭귄이고요. 네, 러시아에서 어떤 아이가 네, 번개를 맞고서는 살아났어요. 네, 어떻게 살아났나 일단 같이 볼까요? 네, 로이터 통신이고요. 네, 저기 마크예요. 이제 번개 맞은 보면 지금 막 뭔가 트로피를 받고 있죠. 이 상황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쭉쭉쭉쭉 따라가고 있는데 뭔가 세상에 뚝 넘어졌어요. 세상에 저기 막 완전 진짜 시커멓게 막 저렇게 됐는데 근데 3주 뒤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살아났고 근데 러시아어가 나오네요. 어쨌거나 좀 이따가 보면은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코치가. 갑자기 애가 돌아봤더니 제가 이제 넘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네, 저기 혼자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쫓아가가지고 네, 쟤를 이제 병원으로 옮겼는데 네, 살아났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너무 놀라워요. 네, 장마철에. 네, 어쨌거나 굉장히 행운하죠. 로또 당첨될 확률을 저 번개 맞는 확률이랑 막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펭귄펭귄이었고요.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